아차산 입구입니다. 오늘 시원해요. 25도 정도 됩니다. 10도가 나 떨어졌어요. 날씨도 흐리고 해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차산 정상까지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용마산, 그리고 또 넘어서 망우산까지 가서 내리막길이 있는데,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 2km 정도 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고. 월요일날은 특히 사람들이 별로 없죠. 여기 설악산보다 더 좋아요. 아차산. 소나무가 아주 많거든요. 뭐 오대산이나 설악산은 종다형성은 높지만, 여기는 피톤치드로 해서 산림욕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소나무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산림욕이 돼요. 산림으로 쓰느냐, 삼림으로 쓰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림으로 통일합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림법, 산림욕, 삼림욕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삼림을 많이 써요. 무궁화가 여름꽃이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무궁화 많이 심어놨어요. 저기도 있고. 소나무가 참 많아요. 여기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솔잎 폭발이 방제도 하고 있고, 재선충 방제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뭐 뻥뻥 뚫려 있어요, 밑에. 주사 자국 있어요. 특별히 관리하자, 소나무만. 왜 차별하느냐, 다른 나무는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이 소나무 민족이라. 참나무에도 이제 이렇게 해충 방지 해놨어요. 시드름병이라고 있어요, 요즘. 참나무 시드름병. 우리가 온대수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아열대로 변해가니까 식물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렇게 번호 다 붙여놨죠? 아, 좋습니다. 맹문동인데. 뭐 약재로도 쓰고 그래요. 요즘 많이 심어요. 지피식물로. 땅을 피복한다 그런 지피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카페도 하나 있어요. 왜길 막고 떠드냐? 그죠? 노인네들은 그 에티켓이 없어. 막 살아. 매너도 없고, 뭐 목소리 크고. 근데 자유자유하는 거 보면 제일 신기해요. 자유가 제일 많으면서. 그쵸? 그 70, 80대들이 이제 별이 되시면 조금 나아지려나. 여기서 또 토요일 날은 또뭐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소나무 많죠? 진짜로. 좋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암산이에요. 이 통반이거든, 암반이 하나예요. 그 위에 이제 식물이 자란 거야,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아무래도 많진 않잖아요. 근데 침엽수 것들이 주로 자라죠. 양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침엽수들은. 비료 잘못 주면 죽어요, 침엽수들은. 단풍나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저 임상이라 그러는데 숲의 그 현상을 보면 되게 그래. 상층은 참나무가 많고 중층은 단풍나무, 그 다음에 하층에는 국수나무, 말벌돌이 뭐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어디가나 비슷해. 근데 여기는 이제 소나무가 많죠. 관리해줘서 그래요. 건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물이 많지 않아. 안반이니까 이게 다 통반이에요. 하나로 돼요 전체가. 그래서 물이 많지 않습니다. 높이가 295.7m니까 300m인데 높지도 않고요. 물이 별로 없어요. 비도 어제 많이 왔잖아요. 비 새벽에. 근데 물이 별로 없어. 이거 둘레길이에요. 이렇게 데크 놓은 거는 둘레길인데 한 700m 정도 돼요 길이. 저거만 왔다 갔다 해도 하루 운동은 되는데 저는 그래요. 걷기 운동은 그냥 기분 전환? 운동은 안 된다. 운동은 안 된다. 뛰기를 하셔야 돼. 뛰기. 러닝, 조깅, 구보. 이거를 매일 하시면 좋아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한 40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 신고 왔어요. 여기 다 계단인데 뭐 등산화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등산화 오래 신으면 발톱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슬리퍼인데 발 뒤꿈치 안 벗겨지게 이렇게 고리가 있는 슬리퍼 신고 오시면 돼요. 여기가 통산이에요. 통산. 안반이 하나예요. 이 산은 전부 이제 오래됐어요. 이게 화성암이거든. 화성암, 변성암. 고생대 때 바다가 융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붕 깨지면 이렇게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가. 이게 통반이에요. 여기로 가셔도 산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제 계곡도 깊지 않고 그런데 다 계단이라서 올라가긴 좋아요. 운동이 엄청 돼요. 이게 힘들어. 계단. 저는 흐린 날만 옵니다. 해가 쨍쨍한 날은 땀도 많이 나고 많이 타요. 오늘도 자외선은 있어서 차단크림을 발랐는데 그냥 자외선 차단 크림하고 바세린 이 두 개만 지속적으로 바르라도 친구분들하고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안 바른 사람들은 노안이 확실히 빨리 와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있잖아요. 열대지방 사람들이 나이 들으면 굉장히 노안이 심해요. 50 넘어가면 쭈글쭈글해져요. 이 차이가 벌써 임상 시험으로 나타나잖아요. 꼭 하시기 바라고. 여기 다 이렇게 통반이에요. 안반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생태적으로 얘기하면 소나무는 잘 견디고 다른 나무들은 못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얘가 첫 번째 고비인데 계단.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등산하면 초입이 제일 힘듭니다. 아직 근육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거 지나가면 조금 낫죠?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극기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가? 몸에는 뭐 그렇게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거 있어요. 큰 만족도가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가죠. 엄청나게 기분이 좋죠. 환각 상태가처럼 좋아요. 정신이 또렷해진다 그러면. 부처님이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거나 외롭다거나 이런 걸 느끼시는데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서 하려 하니까 그래요. 자연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사회정의도 있고 또 반려동물 같은 걸 키우셔도 되고 얼마든지 좋은 건데 뭐 빈손으로 왔다 혼자 가요. 제가 어머니 간병을 8개월을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자식이 있던 경우는 몇 건 없었어요. 거의 다 간병인이에요. 돌아가셔도 바로 안 와요. 한참 있다 나타나지.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암 같은 거 두렵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는 분들을 많이 보고 암은 그래도 나아요. 진통제를 주니까 고통을 몰라요. 생각외로 이제 사고로 죽거나 그런 게 좀 비참하죠. 남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그죠? 그런 건 좀 내가 원하던 죽음이 아니니까. 근데 거의 다 올라가네요. 다 잘 해놨어요. 산으로 산길을 내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길로 된 것만 가야지. 막 어떤 할아버지 보면 막 산으로 막 미친 꽃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풀들을 밟게 되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등산로로만 다니라 그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자연의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와서 막 라디오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리가 더 좋은 거지. 매미 소리는 줄어들고요. 풀벌레 소리가 좀 많아졌어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짧아요. 금세 추워져요. 또 10월달 되면. 근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날씨별로 볼 때. 동남아시아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계속 여름만 되면 옷값도 안 들 거 아니에요. 반바지에 반팔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산더미처럼 옷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버려집니다. 아프리카로 많이 가죠. 그것도 입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은 돈 받고 받아주는 거지. 오늘은 초파리들이 적네.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자, 1단계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로 어려운 곳이고 이제 또 올라가야 돼요. 그 전에 여기 계단은 아닌데 경사가 심하니까 여기 이제 등산로 보호를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지면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 예산 지원해가지고 서울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계단이에요. 운동은 돼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땐 좀 무리되고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운동됩니다. 근데 달리기가 힘드냐 등산이 힘드냐, 달리기가 힘들어요. 자전거가 힘드냐 달리기가 힘들어, 달리기가 힘들어. 헬스장에서 여러분이 뛰는 거 그건 장난입니다. 저도 막 헬스장에서 10km, 5km씩 뛰어요. 그거 실제로 달리기 하는 거랑 많이 차이 나요. 산길로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더 힘들어요.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산은 정말 잘 해놨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밑에 한번 보실래? 힘들어 보이는데 심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동네 계단이나 언덕길 있죠? 달리기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딱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하철을 날아다녀요. 지하철 계단을. 우수해요, 우수. 시간이 뭐든지 다 해결해 줍니다. 옛날에 이유에스 선생은 젓가락 던지기 했잖아요. 송판에다. 그거를 10년째 던지니까 마치 활 쏘듯 딱딱 맞힌다고. 그게 다 뭐냐? 세월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월이. 저는 몇 가지 노래를 10년을 매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수보다 잘 불러요. 솔직히 가수가 웃어. 그 노래만큼은. 그런 거예요. 원래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허공에 주먹치기를 10년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다만. 10년 뒤 그 펀치 맞으면 다 죽어요. 이게 수련입니다. 수련. 정식 수련자들은 더 많은 걸 수련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무술 수련자도 UFC한테 치더라고. 체력이야, 이게 체력. 체력과 허점, 허점 공략이잖아. 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목소리가 흔들릴까요? 1950년대부터 안 바뀐 것 같아서 사람들은. 왜 소리 지르고 다녀? 살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일본에 배워야 돼. 일본은 조용하죠. 스트레스를 다른 걸 풀어야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멋대로 하는 걸 풀면 안 되지. 그쵸?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호비야. 다 계단이라고 했죠? 슬리퍼 신고 와도 돼요. 네, 슬리퍼. 슬리퍼 신고 왔어. 뒤에는 고리가 있어. 이거 신고 러닝도 합니다. 매일 3km씩 달려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더 잘 뛰는 사람 봤어요. 제가 망우리 그 역사문화공원, 망우리 공동묘지죠? 거기 2km를 뛰는데, 와, 60대도 아니고 70대 할아버지가 엄청 빨라요. 그 지나가면서 툭 치더니
수고하시오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기 좋긴 좋죠. 난 달리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예찬 논자가 됐지. 왜? 8kg가 빠졌으니까, 3kg 만에. 그 힘이 안 들잖아, 지금. 등산하면 여기 아차산 올라갈 때요. 숨을 헉헉 쉬었어요. 특징이 이제 시민공원 가면 한강 물론 뛰는 사람 있고 걷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뛰면서 배를 봐요. 걷는 사람은 다 배가 나오고 뛰는 사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100명이면 100명 다 배가 없어요. 복부. 그래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복부 허리 둘레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거의 2인치 이상 줄었어요. 야, 아까 먹는 걸 좋아해서 복부 비만이었는데. 야, 저기 롯데월드타워 보이죠? 올림픽 대교하고 보이네요. 올림픽 대교하고 랜드마크죠? 아. 자, 요거만 넘어가면 이제 끝났어요. 올라가는 거 없어요. 금세우죠? 슬리퍼 신어도 되죠? 오늘 비 온다 그러는데 비 올 생각은 없네요. 우산은 가지고 왔는데. 다 안반이에요, 이게. 통반. 아차산이 안반이 하나야, 하나. 봉우리가 쑥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이 쌓이고 이제 식물이 자란 거예요. 이 나무가 굵지는 않은데 이게 50년 다 넘어요. 수령이 빨리 못 자서 못 자라서 그렇죠. 마치 분재처럼.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권합니다. 등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달리기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라도 혼자 뛰세요. 그리고 샤워 쫙 하면 기분 좋죠. 처음에 힘들어요. 한 500m만 뛰는 걸로 천천히 뛰는 동 마는 동. 네. 그렇게 해서 뛰다 보면 한 달 지나면 1km를 같이 뛰고 딱 어느 순간이 되면 한 개를 넘어요. 4km 뛰어도 되고 8km 뛰어도 되고 두 달 정도 뛰어야 되나 봐요. 이게 매일 쉬지 말고. 원래 의사가 얘기할 때는 48시간 이내라 그래요. 다시 또 근육이 쇠퇴하잖아요. 힘들어요. 48시간이 지나면. 그 유명한 의사인데 TV에도 자주 나와요. 나랑 의견이 같아. 걷는 거는 운동이 안 된다. 그 뒤에 뭐 밑에 답글이 막 달렸어. 나는 다 걷기만 해도 운동이 잘 되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뛰셔야 합니다. 뛰셔야. 슬슬 뛰는 사람 많아요. 강변에 가면 예전에 10명 중 하나 뛰었는데 요즘 10명 중 3명이 뛰더라고. 미국은 반반이에요. 50대 50. 아,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비 금세우죠? 얼마 걸렸냐? 몇 분 했나요? 20분 걸었나? 탐방로를 따라 이동해주세요. 등산로로 다녀야 돼요. 다닐 수도 없어요, 여기. 벌레도 있고. 야, 확실히 체력이 좋아졌네. 옛날에 여기 올라갈 때 제일 힘들었어요. 가만히 올라갈 때 제일 힘들었는데. 아유, 뭐 합니다.
바람 시원합니다. 좋아요. 여기 족제비살이 이렇게 많냐? 다 족제비살이네. 이거는 심어 놓은 거예요. 저거는요. 자, 여기 전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와서 후예요. 수증기가 지금 올라가느라고. 저희가 구리 암사대교예요. 암사대교. 그 뒤가 제2경부고속도로죠.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예요. 아직 차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공사는 완료됐고, 뭐 톨게이트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니까 차는 안 다녀요. 또 뽕짝 튼 사람 온다. 도망가야지. 노래 좀 안 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되게 신나죠. 근데 듣는 사람은 엄청 짜증나요. 아, 이거 소나무 좋다. 쌀이 나무. 쌀이가 이제 옛날에 게릴라들 있죠? 옛날 지리산. 쌀이 나무 태워서 밥을 쪘다 그러는데. 가지가 가느니까 연기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젓가락 없을 때 쌀이 꺾어서 젓가락 만들죠?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들이 많아요. 참나무도 종류가 많습니다. 잎이 이렇게 좀 떡갈나무보다 작은 거 신갈나무. 요거는 상수리 나무. 잎이 꼬축하죠.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도토리가 열려요. 블랙 오크라 그래요. 길쭉하니까 된 거 있죠? 매년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쭉한 잎을 가진 뭐 굴참나무나 상수리 나무 많은 숲은 어떨까요? 다람쥐가 굶어 죽겠죠. 2년마다 열리니까. 그래서 절대 캐면 안 돼요. 다 산림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뭐 꽃 따고 나물 따고 종자 따고 하는 사람들 진짜 다 불법 채취입니다. 산림청에다 고발해 주시고 또 경찰서 신고해도 돼요. 산에서 일주일 가져가면 돼요. 낙엽도 가져가시면 돼요. 낙엽도 산림법 위반입니다. 돌도 안 돼요. 산에 있는 건 다 공유재산입니다. 공유. 공유재산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재산이잖아요. 여기는 공유이름인데 이제 뭐 설악산, 뭐 강원도 이런 데는 국이름이잖아요. 그럼 국가의 것을 훔쳐가는 거고. 그래서 그저 국립공원 내려올 때 감시하고 그래요. 도토리가 가져오면 다 걸려요. 특히 요즘 다람쥐가 없잖아요. 다람쥐 못 봤어. 아차산에서 청설모음 봤는데 다람쥐 못 봤어. 다람쥐가 약간 청설모한테 밀리는 것도 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개체수가 주는 거죠. 그나마도 집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도 번식을 잘 못해요. 소나무는 발화율이 높거든. 땅에만 묻으면 잘 나와요. 근데 땅에 떨어지면서 다 썩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묻어줘야 돼. 누군가가 땅속으로. 그게 다람쥐예요. 걔네들이 묻어놓고 까먹지. 내가 어디 묻었더라? 그게 바깥에서 나온 거지. 도토리는 인간을 위해서 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람쥐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도토리 뭐 캐먹고 그러죠. 이거는 화살나무예요. 화살촉처럼 생겼죠. 요즘 이거 다 심어요. 울타리 수정으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잘 자라고. 전쟁에도 잘 건대요. 가지치기에도. 쑥쑥도 자라고. 근데 그거 싱싱인가 있잖아요. 그거 싱싱이 말고 그거 뭐예요? 보드. 그리고 요새 그 전동 자전거. 그거를 막 길가 나무에다 막 걸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막 휘고 죽고 그래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얘 자꾸 왜 쌌는지 몰라. 그죠? 별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왜 저거 쌓기 하고 지랄을 하냐고. 그죠? 무슨 무속도 아니고. 삼성궁인가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요. 여기 파괴죠. 자연 파괴죠. 돌 쌓기 해가지고 인공호수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산림 파괴예요. 그거 안 되는 거 행위예요. 원칙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또 뭐 사람들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인정하는 거지. 군청에서. 원래는 산림법 위반이죠. 여기에서 뭐 막걸리 팔고 그랬어요. 이전에. 막아놨어요. 막걸리 팔고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는 막걸리 먹으러 올라간 적도 있어요. 한 잔에 2,000원인데 그게 이렇게 시원하더라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랬죠? 아이스 깨끼 해가지고. 자, 이제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고비야. 여기만 계단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순탄하게 왔는데 여기만 계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올라가는 데는 지장 없고요. 여기만 안 만들었어요. 구간이 좁아가지고 파괴되니까 못 만들어요. 계단은. 또 소나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저런 거 버리는 거 말이죠. 저거. 플라스틱이거든요, 저게. 안 썩어요. 100년 돼도. 사람들이 그게 면인 줄 알아요. 교육이 안 돼 있어. TV 같은 데서는 좀 그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몰라서 일어난 거예요, 저 일이. 썩는 줄 알고. 그쵸? 요즘 지하철도 못 쓰게 하는데. 이제 우리도 서양식으로 다 버리게 하죠, 그냥. 통에다 말고 그냥 변기에. 저런 거 넣으면 막혀요. 우리나라 길, 세계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도길, 인도. 뭔지 아세요? 껌이야, 껌. 껌을 뱉어, 씹으면 다 길에다 버려요. 껌딱지가 다 있어, 전 도로에, 전국. 외국 가면 적어요, 그게. 종이에 싸서 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게 잘 안 떨어져요. 빡빡 긁어야 돼요. 또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도 없어요. 그 롯데제과, 해태제과. 반성을 해야 돼. 자기네들이 자체 캠핑을 하니까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 팔아만 먹고. 자, 다 왔습니다. 정상에 이제 좀 가. 아, 저는 너무 고마워요. 달리기 한 걸. 힘이 안 든다는 거. 자, 여기서 좌표가 능선이잖아요. 반대쪽은 구리시. 여기는 이제 광진구입니다. 공동관리예요. 사면을 두고 여기 능선이에요. 이쪽 사면은 구리. 강 쪽으로, 한강 쪽으로. 이쪽 중곡동 쪽은 광진구. 해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치와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바위 되셨나요? 저기 공동매 좀 붙으셨죠? 바위에 뿌려달라고 같이 그랬어.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 불법인데. 아니 뭐 죽어서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옆에 칸에 옆에서 같이 지내야 돼. 귀신끼리 그냥 자연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그죠? 저는 그럼 죽으면 큰 소나무 밑에 뿌려달라고 할 거예요. 강변에 뿌리면 안 되고 없어지니까 그냥 완전히. 그래서 혼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목장 많이 하죠. 그거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고예요. 그거 해야 돼. 수목장. 그게 원래 우리나라 전통 장례예요. 우리가 저기 시베리아 살 때, 남만주에 살 때 다 수목장 했어요. 무슨 무덤이 있어 그게. 자, 정상입니다. 금세 왔죠? 여기 주말에 엄청 옵니다, 사람들. 아, 달리기가 확실히 힘들어. 등산은 힘이 안 들어, 이거. 달리기 한 1km 뛰면 헉헉 소리 나요, 진짜.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잘 보이죠? 구리 암사대교예요. 용마산 뚫고 가는 거예요. 중랑구에서 바로 강남으로 넘어가는 거죠. 암사대교. 한강은 개발을 잘 해놨어요. 특히 레크레이션으로는 아주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 강에서 저렇게 못 놀죠. 아침에 강에 시체로 떠요, 전부터. 우범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여기 개방했었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그때 이제 좀, 풀들이 살아나네. 여기서 무슨 뭐 밥 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유도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동선을. 내려가질 않잖아, 사람들이. 여기 다 소나무야. 여건 다 심은 거고, 금계고. 다 심은 거예요. 조경용으로 심은 거예요. 여기 나비들이 좋아요. 나비가 많아. 아, 좋죠? 이렇게 흐린 날 올만해요. 쨍쨍하면 덥고. 날씨 흐렸다 하면 올라옵니다. 저는 여기 밑에 살아요. 광장동에. 한강하고 가까이 살아요. 한강도 가깝고. 제가 여기 뛰는 거리에요. 뛰어가지고 저기 한강 구리 시민공원 있어요. 광장동에서 거기까지 뛰어요. 4km 될 거예요. 4km 되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배고프면 컵라면 하나 사먹는데 또 그것도 꿀맛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 달리기라면. 소나무 많죠? 대신 이 소나무가 산불에 좀 취약해요. 산불 나면 다 죽어요. 기름 덩어리니까 송진. 자, 여기가 아차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아차산 정상이에요. 295.7m. 용마산이 조금 더 높아요. 348m. 저는 용마산, 망우산으로 가요. 그치? 아차산이 용마산, 망우산. 이제 세 산을 다 갑니다. 금세 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죠.